얘네들이 이거 먹고 끝내겠냐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HLB입니다. 종목 코드 번호 08300이고요. HLB 영상자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금요일 하루도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HLB 갭상승이 나와주고 나서 오후장까지 한타임 돈이 들어와주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3호 쪽에서는 강한 매수 물량이 조금씩 들어와줬고 외국인들은 전에 들어와준 물량을 일부 차익 실현을 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 물량은 들어와주는 것 같죠? 개인 물량은 저는 이게 그냥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특정 창고에서의 물량이 나가주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악성 매물이라고 표현되는 일부 창고 부근에서는 매물이 같이 나와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 또한 같이 나와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HLB를 거의 작년이죠? 작년 말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이런 상승 부분이 나와줬었을 때 아마 조금 매도 버튼을 누르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진행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나서 갭상승이 나와주고 원래 3일선이지 않습니까? 3일선, 5일선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준다. 뭐 이런 키워드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저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분석하는 거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와주고 나서 이렇게 변동폭을 보여주는 이런 도시캔들과 거래량이 붙으면서 움직여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포들도 이 구간에서만큼은 얘네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주식을 싸움을 하는 구간이에요. 네, 뭐 이제 중장타 하시는 분들께서는 재료를 보고 매매를 하시는 거고 우리는 바닥 구간에서 수급 체크하고 세력이 있다라는 키워드를 전부 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1년의 상승 구간이 나와준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 조건이 제가 깔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 구간이죠. 이 구간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4만 원과 이 44,000원이라는 이 가격 안에서 보여줬었던 움직임 자체가 물량을 모아가고 섞어가는 소위 쉽게 표현을 해서 매집을 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와준 거고 이런 장대 양봉과 이런 일련의 매집 구간과 매집 구간을 걸쳤잖아요. 제 숫자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여기가 매집이었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본 기본 토대로만 말씀드리자면 매집이 명확하게 고여있는 물량,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털어내주기 위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한가를 보내버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 본인들 또한 물량을 솎아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인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고인물 물량을 솎아내주고 물량을 받아내준 다음에 물량 테스트 나와주고 1년에 이 매집 구간을 우리는 수급 상황, 공매도 수량 다 체크해나갔고 이 대차장구 줄어드는 부분까지 체크하고 한투현 사건까지 체크를 하고 이 물량을 받아주는 구간까지 다 봤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매집을 시작을 해가 여기서 물량 처리를 좀 하고 여기서 저가에서 다시 매집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보낼 사람 보내주고 나와줄 물량조차 이 구간에서 소화를 해줬잖아요. 매집 구간을 걸치고 공매도와 현물 거래를 한 놈들과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다라는 그 근거조차 우리는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 구간까지 매집이 같이 이루어지고 주가가 올라가준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물론 바로 스트레이트로 꽂아서 올라 버리면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좋고 주포들도 꽂아서 올리면 이 구간에서 팔아먹을 수 있고 좋고 그런데 여기서 사실 바로 올라가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줬었을 때 너무 급등주의 패턴이죠. 너무 급등주의 패턴을 띠면서 주가가 올라가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 수급이 꼬이게 됩니다. 이렇게 1년에 정말 긴 시간 동안 1, 2, 3, 4, 5, 6이죠. 고여있는 물량을 처리를 못 해주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한가까지 보내주고 6개월 동안을 준비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세의 초입 구간에 있는 거예요. 그죠? 논리적인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계속 모니터링 해왔으니까. 그렇게, 그렇다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얘네들이 이거 먹고 끝내겠냐 이거예요. 시니어도 이 정도 거래량과 이 정도 부근에서는 다 끝내지 못해요. 하지만 급등주 형식으로 주가를 여기서 상방으로 계속 올리게 되면 수급이 꼬여지게 되고 수급이 꼬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 물량과 이런 급등주를 추격 매수하는 이런 불개미식의 네?
불개미식에 매수세가 들어와 주게 돼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무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왜? 버스가 만차인데 계속 버스를 타게 되면 그 버스는 무거워지기 때문에 좀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 구간에서는 일단 의미 있게 한번 움직여줬으면 조정을 조금 눌린 구간을 좀 줬다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설프게 눌림을 주면 저가 매수 들어와 준다? 아니죠. 요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나가려는 그런 심리 자체가 크잖아요. 그죠? 여기 구간에서는 아 떨어지네 하면서 손절매를 받아내든가, 추격매수 하신 분들 조정폭 좀 나와주면 추가 매수보다는 매도폭을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단순히 그나마 이 1년의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트레이딩을 진행하신 분들은 이 HAB라는 주식이 바로바로 급등주의 패턴을 띄고 올라가주는 걸 너무 전 선호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게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맞게 이 가치에 찾아서 움직여주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급등주의 모습보다는 어느 정도 급등도 보여줬지만 파동도 그려주고 조정도 주고 그러면서 계단식 우상향을 해주면서 한 번에 터뜨려줄 때 바이오 종목답게 한 번에 빵 터뜨려주면 수급이 꼬이지도 않고 주포들도 착실하면서 더 돈이 많은 세력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이 같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정말 텐베고 종목이 저는 나와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HLB 그만큼 좋은 기업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가격이 예전에 20만 원의 가격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격에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급등 스트레이트로 꽂아서 빡! 이거를 원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뭐 오늘 좀 올라가고 등락폭 좀 보여주고 내일 좀뭐 주름 나와주고 내일 그래도 너무 그렇게 예상하지 마세요. 우리가 겪어왔었던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겨우 이중도 부근에서 끝나야 되는 이유와 근거 자체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정도 구간에서 끝날 이유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좀 이런 식으로 눈앞을 좀 보여줬다고 하셨죠? 조정이 나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급등이 나와주면 조금, 에이, 너무 빠르게 올려주는 거 아니야? 라는 관점으로 봅시다. 자,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HLB 영상 이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언제나 허브인저TV는 주주분들을 위한 영상만 찍고 주주분들을 위한 행동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브인저TV 이제 8월 이벤트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9월달에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이제 저희도 주도주 매매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어요. 주도주 매매는 제가 완전히 전담을 해서 하고 있고, 주식주 매매는 우리는 기관 투자자의 방식을 추구하는 매매 스타일을 선호해요. 기관 투자자가 동일하게 탑다운 방식을 통해 상당히 좋은 기업분들을 분할 매수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도주 매매는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는 기업분들 위주로 트레이딩과 매매를 진행을 하는 관점이에요. 어느 정도 시장이 빠른 매매 또한 하라고 요구를 하고 강조를 해냈고 있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런 식의 매매를 하고 있고,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2종목가량 제가 청산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오늘 또한 대종화금이라는 종목 한 종목 수익 청산을 해냈고, 언제나 가시적으로 결과물을 보여드리는 허브경제TV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벤트 기회 잘 잡아보시고요. 그래봤자 뭐 1년에 12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인데 충분히 한 번씩 해보시고요. 방송만 체험 기간도 5일 정도 드려요. 저하고 정 대표님하고 퐁당퐁당 돌아가면서 합니다.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1644-1873으로 연락 주시고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문의 주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